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주 전 정도에 이태원 참사에 10대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모두가 아파했던 그 순간에 국무총리는 의지가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 기관보고에서조차 사망자 수를 158명으로 집계하면서 10대 생존자 학생의 죽음을 없는 양 취급했습니다. 언론도 시민들도 모두 159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이 158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족분께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관련돼서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 12구 참사 때 두 친구를 잃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생을 마감한 A학생 엄마입니다.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우리 아이가 죽은 이후로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치료 의지 부족이 아쉽다고 저희 아이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인한 죽음으로 정부에선 여기는 모양입니다. 제가 원스톱 지원센터에 하도 답답해서 이틀 전 직접 연락을 했더니 어리둥절 반응을 보이며 행안부에서 직접 전화를 한다고 통화를 마쳤고 오늘 행안부에서 온 전화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일관하며 저희 가족 같은 경우 현행 법상으로는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조음을 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굳이 원스톱 센터에 문의를 안 했으면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 뻔한데 왜 저에게 그럼 아이가 죽은 2주가 지나도록 전화 한 통도 없었냐고 물으니 행안부는 유가족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아이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입니다. 참사 직후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신상담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었습니다. 부상자이자 생존자였고 가장 소중한 친구 둘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해준 것은 진료비 약값 청구하면 주겠다란 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지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락드립니다. 의원님,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우리 아이 억울한 상황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정부 당국의 참사 대응에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우리 특위를 국회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습니다. 이 문자 제가 어젯밤 11시 반에 받은 문자입니다. 그때가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했던 그 기관보고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이미 참사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각 기관장들이 인정하고 제대로 살피겠다고 말했던 그 기관보고가 있고도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 유가족이 아니다 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연락해야지만 지원하는 게 무슨 원스톱 지원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입니까? 심지어 이 행안부 직원은 이름도 직함도 밝히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연락드리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유가족 지원과 연락을 담당할 부처를 왜 만듭니까? 원스톱 지원센터는 행안부에게 떠넘기고 행안부는 원스톱 지원센터에 떠넘기고 이게 도대체 정부가 희생자와 유가족을 어떻게 대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학생은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안 가도 된다고 해도 굳이 학교에도 나가고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도 끊어서 주 2회 헬스도 나갔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도 걸어보고 했다는 말씀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차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 전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태원 참사 생존자이자 동시에 희생자인 이 A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을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의 부당한 처우로 한 명이라도 더 잃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트라우마로 인한 생존자들의 죽음도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상 A학생이 희생자가 아니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저 자의적인 정부의 판단일 뿐입니다. 또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관리가 지금 현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번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유가족 대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현안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이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정으로 또다시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낸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재발 방지를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A학생 어머님께서 비록 저에게 연락해 주셨지만 우리 특위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 요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길게 드린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에 대해서 빠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